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 배달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배달의 민족은 주문 금액의 6.8%, 쿠팡 이츠는 7.5%의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플랫폼 업체 측은 그동안 실시되어 온 정액제는 일정 기간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서 정률제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문제는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두 개의 거대 플랫폼 업체가 나눠 갖는 시장 독과점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적정 배달료 책정을 위한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업주들은 플랫폼 업체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고 어떠한 논의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이란 말과 규제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독점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미국도 플랫폼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반독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 논의의 속도를 국회가 높여야 합니다. 현 정부가 제출한 엄플법이 제정되면 이용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거대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을 막고 이용 사업자의 어려움도 조정원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플랫폼 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